디스크 검사 결과는 어떤가요? 여러분 비슷한가요? 나는 좀 아닌 것 같다 이런 분들이 계신가요? 네. 저예요. 나의 모든 것. 완전 저예요. 카메라 달아놓은 줄 비슷해요. 변하는 중인가 봐요. 변하고 싶어요. 변하고 싶은 건 좋죠. 여러분들이 좀더 좋은 사람으로 변하고 싶은 마음은 참 좋은 것 같은데, 본인을 사랑할 줄 아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나에 있는 모습 그대로 좀 받아들여서, 여러분들이 연기를 할때좀 오버하게 되거나 과장 연기를 하는 그 부분이, 나의 있는 그대로를 보여주기에는 조금 민망하거나 부끄럽거나,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약간 다른 사람인 척하면서 오버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 보여줄 또 받아들여질 수 있다라는 믿음이 있으면 훨씬 더 연기의 폭이 자유해져요. 네, 그래서 나를 사랑하는 법에 대해서도 좀 많이 들어보세요. 저도 너무 치우쳐서 변하고 싶어요. 네, 안 변해도 괜찮아요, 여러분들. 안 변해도 괜찮아요. 나쁜 점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았거든요. 자. 그런데 선생님이 좋아하는 유형이 있고요. 안 좋아하는 유형이 있어요. 그게 이제 내 수업을 할 때의 문제점이죠. 선생님은 C형 친구들 굉장히 좋아합니다. 네, 왜냐면요. 열심히 해요, 이 사람들. 완벽주의자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단문을 분석해오거나 뭔가 독후감을 내라라고 할 때도요. 준비를 잘 해와요. 다른 애들보다 노력한 티가 나요. 노력한 티가 나는 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I유형 안 좋아합니다. 안 열심히 해요. 대충 해요. 지들은요, 이 정도면 됐지라는 생각이 너무 빨리 와요. C유형은요, 이 정도면 됐지가 저 멀리 있는데, IU형은 여기 있어요, 여기. 그래서 쉽게 그냥, 이 정도면 됐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그렇게, 막 맞다고 자기 혼자 막 주장하면서, 검증의 기간을 별로 거치지를 않아요. 그래서 IU형 선생님한테 혼 많이 납니다. 왜 혼이 나냐면, 연기를 못해서라기보다는, 대본을 대하는 태도가 너무, 우습게 대해요. 네, 그래서 정신 차리세요, 아이유 형들. 나한테 많이 혼날 겁니다. 대신에 아이유 형의 장점은요, 표현력이 강해요. 울어라 그러면 엄청나게 웁니다. 웃어라 그래도 깔깔깔깔 잘 웃어요. 표현력은 강해요. 근데 그건 또 반대로 말하면요, 내 마음이 지금 그 정도의 크기가 되지 않았는데도 웃거나 울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C유 형의 캐릭터들은요, 내 마음이 이만큼이 안 되면요, 표현을 안 해요. 왜냐면 난 진실해야 되니까.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그래서 선생님은 CU형의 아이들을 좋아하고요. 네, 스스로가 너무 힘들죠. 네, 알아요. IU형 친구들은요, 선생님한테 많이 혼납니다. 열심히 하세요. 여러분들의 최선은요, 최선이 아니에요. 그 생각을 늘 항상 하시면서 대본을 분석하십시오. 대본을 대하시는 자세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얘기해 드릴게요. 대본을 대할 때는요, 여러분들은 이 왼쪽에 있는 대본을 딱 받았다라고 하면, 선배가 숨기는 건 이건가? 선배가 숨기는 비밀이 이건가? 선배가 숨기는 비밀이 이건가?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을 써보려고 해요. 아니요, 그거 먼저 하지 마시고요. 입 다물고 생각하세요. 이 상황이 대체 무엇인지.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인지. 이게 대체 무슨 관계성인지. 입 다물고 계속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요, 모든 상황이 정리된 다음에 그냥 그때 입 여는 거예요. 네. 이건 애니메이션이 아니잖아요. 변성할 필요도 없잖아요. 뭘 그렇게 입을 열고 목만 아파요, 목만. 그러지 마시고 입 다물고 상황에 대한 설정하는 것에 훨씬 더 시간을 많이 투여를 하시고요. 그리고 또 얼마나 공부를 하는 거, 얼마나 분석하는 것이 좋은가. 시간적으로 말할 때는요, 한 시간 동안 이것을 판다고 좋지 않습니다. 시간대를 나누세요. 아침에 잠깐, 점심에 잠깐, 저녁에 잠깐. 내지는 장소를 바꾸세요. 아침에 지하철에서 한 번, 점심에 학원에서 한 번, 저녁에 자기 전에 집에서 한 번. 이런 식으로. 장소와 시간이 달라지면요, 여러분들이 단문을 보는 분석력도 조금씩 달라집니다.
오늘 나의 기분도 영향을 많이 미치고요. 장소와 시간도 나한테 기분에 많은 영향을 미쳐요. 내 기분에 따라서 단문도 좀 다르게 보이거든요. 여러분들은 다양한 방면으로 단문을 보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시간과 장소를 달리해서 보세요. 한 시간 동안 죽도록 파도요. 그냥 그 생각에서 계속 매여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